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 이후는 조금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게 조금 약간 공백이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거의 2시간 전에 비레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안루원 루버이라고 이렇게 읽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너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 라는 사랑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항상 만나고 헤어짐이 반복되고 결국 우리는 서로가 맞지 않는데 우리는 서로가 헤어지는 게 최선인데 어느 날 상대가 그리워서 그 상대랑 만났던 곳으로 가보면서 막 상대를 그리워하고 약간 이런 사랑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 곡을 들어보니까 진짜 장르가 딱 뭐라고 얘기하기에 애매했습니다. R&B적인 느낌도 있지만 힙합의 느낌도 아주 없지는 않고 뭔가 좀 굉장히 미묘합니다. 굉장히 미묘해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미묘한데 오랜만에 비레이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와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이유도 있지만 물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닌데 멜로디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레이는 저는 약간 비레이의 음악적인 양면성을 가끔 얘기를 하는데 팝적인 빌웨이가 있고 진짜 딥하게 들어가는 힙합의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빌웨이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의 모습들을 모두 다 봤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안 되는 테크닉이 되게 좋은 래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랩비엣 코치로서의 또 역할도 충실히 잘 해냈고 오랜만에 빌웨이에 대한 얘기를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재밌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레이의 안루엉 누바이입니다. 야, 켈레스 켈렌톨.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상당히 이모셔널한 곡을 갖고 왔어요. 연출 분위기도 예전 뮤직비디오들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뭔가 영화 같은 느낌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했다는 거. 그 음악에서 약간 오르튠이 있는 목소리를 조금씩 쓰잖아요. 근데 그게 감성적인 부분을 막 그렇게 방해할 만큼의 오르튠이 아니고 오르튠의 농도가 좀 적은 것 같긴 해. 최대한 드라이하게 노래를 부르려고 한 것 같아요. 사실 멜로디 다 빼고 들으면 약간 PBR&B 같은 느낌들도 있었어. 어쩌면은 베트남식의 PBR&B일 수도?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카이 나이키 그 와플? 와플원? 그거 같은데? 그죠? 피아노 연주가 나오면서 이렇게 뭔가 아카펠라식으로 랩을 하는 소위 말해서 약간 발라드 랩 같은 느낌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감정의 연결선상에 있는 랩벌스기 때문에 저 멜로디가 사실은 빌레이가 가창할 때 멜로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좀 드라이하게 부르려고 해서 좀 감성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이런 바이브들 있잖아요. 뭐 가창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라인과 플로우를 좀 적재적소에 넣으면서 그래도 이게 가창인지 싱잉 랩인지를 좀 구분할 수 없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랩의 무드를 만들어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슬픈 소리. 우. 약간 뒤에 백그라운드 보컬이 무슨 성가대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도 있네요.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듣던 발라드 랩 이런 음악들보다는 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아카펠라보다는 스네어 드럼이 좀 있는 리듬에서 벌스를 뱉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빌레이의 그 믹스테이프 앨범을 듣고 느낀 거는 뭐 가창도 되고 랩도 되고 다재다능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빌레이가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는 랩인데 말이죠. 랩도 그 팝 랩보다는 진짜 각 잡고 만드는 힙합을 빌레이는 굉장히 잘 소화해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굳이 믹스테이프에서만 보여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빌레이 같은 포지션을 생각을 할 때 한국에서 어떤 래퍼가 생각이 나냐면 산이나 지코 같은 래퍼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산이나 지코 같은 경우도 팝 랩 음악을 많이 만들었고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성공한 아티스트들인데, 이제 최근에 그들의 행보는 이제는 팝적인 지향적인 음악보다는 진짜 각 잡고 본연의 어떤 자신의 랩 스킬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곡들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팝 랩 음악으로 비판하던 사람들이 좀 다시 보게 되죠. 아 맞아, 이 사람은 원래 랩 지니어스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빌레이의 믹스테이프를 듣고 아 빌레이도 스킬풀한 래퍼고 가사를 잘 쓰는 래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트랙을 이제는 갖고 올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빌레이 히트곡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베트남 힙합에서 그래도 랩비에서 코치로 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여있는 확실히 선배 아티스트의 베테랑 아티스트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브의 곡들도 괜찮지만 이제는 좀 힙합을 보여줄 때도 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이 곡 훅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가창 이런 거 다 빼고 들으면 베트남식 PBR&B?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거 뭐 약간 어거지일 수도 있는데 그냥 느낌이 그랬어. 약간 트래비스 스캇이 랩 말고 오르트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가창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트래비스 스캇이 노래할 때 느낌이 이모셔널한 느낌보다는 약간 드라이하게 부르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레이는 이 곡의 약간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드라이하게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